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과연 구름을 타고 오실까? 구름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 수증기가 얼음이 되어 있는 알갱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자 이것이 과연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열어서 오늘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서 예, 올바르게 또 세상을 깨우치고 선도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했으니까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신 이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죠?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오더라고 했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을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다니엘 7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이 땅에 오시는 그 광경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초림 때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셨는가?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지금 13절과 14절에 주신 이 말씀이 예수 초림에 해당되는 예언인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 즉,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권세와, 그 다음요, 영광과, 또뭘 주십니까? 예. 자, 이세 가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다니엘 7장과 짝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에 무엇을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 다니엘 7장에서는 보니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이 땅에 오셔서 뭘 여기서 지금 받으셨다고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내가 받았으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으니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도 받으시고, 여기는 지금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스 7장에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모두 또 받더라고 했습니까? 나라까지 받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목을 누가 복음 22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내게 맡기신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맡으셨고 받으셨습니다. 언제 말이죠? 초림 때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장면을 우리는 각각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17장. 누가복음 22장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나라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인자 같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나라를 받으신 그때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초림 때였습니다. 그럼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갑자기 어디선가 흉하니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누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보의 사인 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의 그 모습으로, 즉,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장면을 성경은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할까? 구름은 무엇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까? 해를 가리고 그 빛을 차단하는 그 영광을 가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의 그 영광을. 육체라는 이 장막 가운데 가두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성경에서는 뭐로 비유했냐 하면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 속에서도 육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즉 육체를 가리켜서 구름이라고 묘사를 했을까 유다서 1장에서 그 장면을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유다서 1장입니다 십이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거지 선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저들이 물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나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더라도 구름은 육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언서 25장에도 우리 한번더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또 이해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 올바르고 또 돈독하게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자먼서 25장입니다 14절의 말씀 계속 살피도록 합시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이라 하고있습니다 역시 육체를 입고 있는 그 거짓 선자들을 가리켜서 구름이라 하고 이렇게 자먼서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스 1장이나 자먼서 25장이나 또 다니엘스 7장이나 모든 대목에서 육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름에 계속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인자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자, 초림 때이 땅에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비유된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재림시에도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설명되어 있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재림 그리스도 안상웅님을 믿고 또 세에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믿는다 하니까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데 구름 타고 오셨느냐? 묻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구름 타고 오신 것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저 공중에 지금 떠있는 저흰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어떤 상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비유된 무엇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 했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 쉬운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럼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들의 말 그대로 최후 심판주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최후 심판을 베풀어 버리신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올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름을, 다시 말해서 구름으로 비유된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지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인류를 깨우쳐서 시원으로 다 돌아오게 하신 연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날에 불꽃 중에 이제 최후 강림하시게 되는 그 순간은 반드시 도려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여기에 지금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는데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심판이 내려진다면 인류는 단한 사람도 구원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더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몇번째요 두 번째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표상된 육체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부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구장 말씀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오신다고 하셨고 미가서울리 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이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면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 가서 사장의 예언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비유된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는 이와 같은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곧 마하는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는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시기와 같은 시기로서 결국 시대로 본다면 성령의 시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예언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벌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으로 비유된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류 인생들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야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과 또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표상된 육체 옷을 입고 초림 때나 재림 때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그 관점을 오해하고 고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절대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늘 구름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야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하늘 구름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틀림없이 회리바람을 타고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만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엘리야도 배척해버리고, 구름 타고 오신 구름으로 비유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버리고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결국 구름으로 비유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시온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원 약진리로서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도 알지 못하고 배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 이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알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름으로 복이 또 닿았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저절로 판단이 되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절대 어떤 뭐 수정기 알갱이가 공중에 얼어서 떠다니는 어떤 그런 상태의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가리고 있는 육체를 바로 구름이라고 했구나. 금방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자, 초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떼들을 진리의 우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우리에 들지 못한 또 다른 양들이 내게 있더라 하꼬였습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하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초림 때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다른 장떼들이또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번더 육체의 장막을 서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누가 보음 21장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고 했습니다 이상의 성경에서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선지자들과 또 복음 기자들의 전언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구름은 틀림없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입고 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하늘 구름을 쳐다보고 그 예측 초림 당시처럼 하늘에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변거를 타고 올라가서니까 불수레와 불변거가 내려오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메시아가 출현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본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하늘의 불술의 불변거 언제 내려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엘리야는 자라서 광야의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구름이 하늘 구름으로 여기고 있었고. 하늘 구름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때,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름이 실제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가린다고 해서 바로 이 육체를 구름에다 비유를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또 미가서 4장에서는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다윗의 생애 37년 예언의 그 행적을 그대로 이제 걸어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시온으로 인도해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또 성경적인 이와 같은 그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초림 때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는 이미 와서 자기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신데도 하늘 구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인생들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어떤 잔치를 베풀고 계신데, 저들은 아직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두지 못한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뜻을,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로운 확고한 진리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 뜻을 올바르게 또 가르침을 주셔서 알게끔 하신 엘로임 하나님, 그리스도 안상님, 세에루살렘 하늘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